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80대 건물 주인을 숨지게 하고 도주한 건물 주차 관리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평소 자신을 무시해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인근 모텔 주인도 함께 수사하고 있습니다. 최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제 오후 서울 영등포동 경찰들이 상가 앞을 빠른 속도로 뛰어갑니다. 그제 오전 10시쯤 인근 빌딩에서 80대 건물주를 살해하고 도주한 주차관리인 김모 씨의 행방을 확인하고 추적에 나선 겁니다. 건물 6층에 있는 건물주 사무실입니다. 김 씨는 건물주가 출근하길 기다리다가 바로 옆 옥상으로 내려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건물 관리인이 옥상에 쓰러져 있는 건물주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방 갖다 주려다 발견한 거예요. 살리다가 그 불나고 보는 거 점검을 해야 되는 퇴근할 때. 그러다 발견한 거예요. 1시 5분에. 김 씨는 범행 후 KTX를 타고 강릉역까지 도망갔다가 동선을 파악하고 있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 씨는 건물주가 평소 자신을 무시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김 씨의 단독 범행이 아닐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관리인으로 고용해 숨진 건물주로부터 주차장을 빌려 운영하던 조모 씨도 체포했습니다. 조사 결과 조 씨는 범행을 저지른 김 씨를 자신이 운영하던 모텔에 숨겨주고 주변 CCTV를 삭제하는 등 도주를 도왔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또 평소 조 씨가 숨진 건물주와 금전 문제로 갈등을 겪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건물주가 얘를 내보내려고 했는데 계속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찰은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조 씨와 사전에 범행을 공모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할 방침입니다. SBS 최승훈입니다.